보유세가 부담인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5% 이내에서 올리는 것 외에 관리비를 2배, 3배 올려서 세부담을 줄이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받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급하게 만든 이유는 최근에 기사를 보다가 임대사업자분들이 그 기사 내용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셨다가 낭패를 보실까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제 한국경제 오세상 기자님이 2022년 3월 24일 날 올려주신 집주인 세금 부담 전가 우려에 떨고 있는 세입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기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기사 내용 중에 일부분을 임대사업자분들이 따라하실까봐 그런 거죠. 기사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2% 인상이 됐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은 보유세 폭탄 위기에 몰렸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커뮤니티에 임대료 5%를 올려도 보유세에는 미치지 못해서 고민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관리비를 2배, 3배 올리세요. 관리비는 얼마를 올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리비를 인상해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라 라고 조언을 한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관리비는 임대인의 수익이 아닌 건물 관리 및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 항목에서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이 하는 전세월세 신고나 임대사업자분들이 해야 하는 임대조건 신고에 관리비는 빠져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이 하는 임대조건 신고 여기에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이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비용 자체를 신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를 올리는 게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물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분이 과도하게 관리비를 올리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관리비 요구를 좀 해결할 수 있다. 과도한 관리비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이게 법률에 좀 근거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집주인분들이 분쟁에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이 전세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많이 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일정 세대 이상이면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공개도 해야 되고 또 회계감사도 받아야 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 100세대 미만이거나 아니면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경우는 그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관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집주인분들이 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는 것처럼 임대사업자분들도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5% 초과해서 아주 많이 받아도 되는 것이냐.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건 임대사업자면 분명 이 일정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니까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텐데 왜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이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요건 그러니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금융요건 같은 경우는
임대 개시일 당시에 기준시가 6억이야, 비수도권은 3억이야, 그리고 임대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에 임대료 5% 이내에서 올리는 것. 여기서 임대료는 월세를 말합니다. 또는 보증금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만큼 보유세 부담이 느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임대 사업자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또는 준공공 임대로 등록한 게 아니라 단기 민간 임대 또는 단기 임대로 등록하신 분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죠. 물론 이때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롭게 취득해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해도, 물론 이때는 매입 임대의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때도 역시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주택자라면 더더욱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담을 세입자,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아주 많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지, 실제로 받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게 괜찮을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분명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차후에 결론 말씀드릴 때 언급하겠지만 관리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높게 받는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가 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월세 신고나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와 관련으로 제가 국토부 담당자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분명 국토부도 알고 있다. 분명 이런 일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사례가 나온다면 분명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일정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종부세 합산 배제는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직까지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나 뭐 소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취득세 감면 이런 것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이, 그러니까 전세 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국토부도 임대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받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니 분명히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려고 월세 대신에 이렇게 관리비를 많이 받는 거야? 라는 걸 그냥 봐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과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임차인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는 걸, 임대사업자니까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데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리네? 이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리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임차인분들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죠. 근데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그 계약서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임대사업자분들이 임차인과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냥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밀면서 이거는 내가 임대사업자인데 그냥 신고하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냥 도장만 찍어 사인만 하세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 4조에 관리비와 사용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조항 외에도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는 것,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한다는 것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제 4조를 보시면 1항에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정말 중요한 2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관리비 받으려면 부과명세서를 첨부해가지고 알려주고 내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냥 관리비 얼마? 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통상적으로 받고 있는 관리비를 받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임차인이 그렇게 문제 제기할 사람들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과도하게 받아버리면 관리비를 두 배, 세 배 올려버리면 이 내용을 한 번쯤 제대로 읽어본 임차인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괜히 지자체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주인 임대사업자인데 나한테 이런 내용 알려주지도 않았고 명세서 주지도 않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관리비를 전혀 올리지 못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제5조에 임대조건 등의 변경, 이 조항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단서가 붙어 있긴 해요. 다만 하고서 임대료만큼은 5% 이내에서 올려야 한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1호에 물가,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호를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 임대주택 간의 임대 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주변보다 내 집의 관리비가 너무나 낮다면 이거는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3호를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됐잖아요. 이렇게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거나 개별 공시시가가 급격하게 올랐다면 거기에 반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도 오를 거니까 관리비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 어디까지나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리는 것이지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두 배, 세 배 올려버리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임차인은 이러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내용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임대사업자가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임차인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정말 관심이 없어서 내가 임대사업자인지 뭐 임대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관리비를 많이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외에도 이제 올해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하시잖아요.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 집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걸 다 알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우리 임차인은 내가 임대사업자이고 임대사업자가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몰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지금 네 번째 이유인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법으로 명시해놨거든요. 민특법 제48조에 나와 있는데 법 조문을 잠깐 보면 1항을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보면 1호에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이게 바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등을 말하겠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고 2호를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 지방세의 체납 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 등본 및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등기부 등본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국세, 지방세의 체납 사실이 있다면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완납했다면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3호를 보시면 임대 의무 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호를 보시면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 말미에 임대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확인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등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독이나 다중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인은 한 명이지만 그 주택 안에 여러 가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에는 두 개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주임법 제3조의 6, 제2항에 따라서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차임, 월세입니다.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내가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 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의 월세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지키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예, 다 그냥 계약서 작성합니다. 월세 관리비 받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통상적인 수준에서 받으면 사실 임차인분들이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데 정말 관리비를 통상적인 수준보다 두 배, 세 배 이상 받아버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임차인은 괘씸하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관리비 인상이 정말 관리비 목적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 명목은 관리비지만 실제로는 월세를 올리기 위함이다. 5% 초과해서 올리기 위함이다. 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기타 지자체의 민원이나 이를 제기하고 조정을 제기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많아져 버리면 지자체, 더 나아가서 국토부, 조금 더 나아가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이거는 정말 순수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월세를 올리는 거야. 사실상 월세를 5% 초과해서 올리는 것과 같아 라고 판정해버리면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다른 세제 혜택까지 받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시고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그냥 관리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임대료는 5%를 잘 지키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분명 이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집주인분들이 이렇게 전세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많이 받는 것 이 부분은 눈 감아줄지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가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받는 건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지켜가시는 현명한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려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가능한 이유와 가능할 순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비를 올려받았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잘 지켜서 받는 세제 혜택만으로 충분하니까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